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0강 장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스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빌 베리는 올림픽 실버 메달리스트하면은 은메달리스트. 자, 이거 저 동격의 구조죠. 자, X하면 우리가 X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 자, 이전에 CEO, 최고 경영자죠. Of International Advertising Agency. 자, 그러면 국제 광고 대리회사. 대리회사의 자, CEO였고, 자, 그리고 코치였는데, 자, 투 어디에? 자, 만우 올림픽 로월. 로월이 이게 졌다는 뜻이요. 조정. 조정 경기에. 자, he는 우리가 빌이겠죠. 빌은 비로 쓰겠습니다. 빌은 has been 현재 완료 there. 그 자리에 있어 왔고. 자, 그리고 has done이에요. 그래서 PP의 1번. 현재 완료 계속 중요법 두 개를 썼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 왔고 해 왔는데 is은 뭐예요? 여기서는 코치하는 일을 혹은 뭐 광고 대리인 일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자, one summer evening. 자, 하루 여름 저녁에, 자, 빌은 was invit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초대되었는데, to his local, 지역에, 자, Tideway Scholar 이라는, 뭐, 일단 대문자니까 이름이겠죠. 자, lower club이요. 그러면은, 조정 클럽에, 배에 타는, 자, 런던에, 자, to watch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보기 위하여, a low, 뭐, 배적기를. 자, 그 다음, 젊은 탤런트, 재능 있는 애들이, 자, rowing on the thing. 뭐요 여기서? 아, 테임스네요. 테임스 강이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로잉 앞에 나오는 영 탤런트는 젊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배를 접고 있는 것을 테임스 강 위에서. 자, 알렌 컴펠은 was that la talent. 라는 여기서 뭐냐면은 생이란 뜻이요. 우리 생고기 할 때. 그러면은 초짜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자, 초짜 재능인이었고, 자, 그리고 back in those days.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 he was an overweight. 자, he는 여기서는 알렌이겠죠. 자, 알렌은 overweight는 과체중, 에 그다음 uncoordinated는 훈련되지 않은. 원래는 조절되지 않은인데 여기서 의역하겠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18세 학생이었다. 뭐 그냥 젊은이었다. 이제 순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에서 their 코칭이 시작하죠. their이란 말은 1번, 2번이 지금 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코칭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뭐 코칭 지금 팀도 안 짰는데 두 명이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알렌 따로 빌 따로 나왔어요. 지금 넘어가도 되고요. 자, 그 다음 C 보시면 비즈니스 텀스 용어에서 자, it was similar to. 자, 그래서 it to로 썼지만 여기서 사실상 it이 가주어가 아니라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것은 유사한데 10대 apprentice 뭐 제자들이 marching 들어가는 것과 똑같았다. 그래서 이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행동이 나온 게 지금 없습니다. 자, 이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D로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보면 자, once the training session had been completed. 자, once는 if절의 느낌이죠. 그래서 해석이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뜻이에요. 자, 한번 그 훈련 세션 기간이 head 대가고 그래서 수동으로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법. 자, 이전에 완료되어지기만 하면 끝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 알렌은 bound up. bound up 에서는 뛰어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더 리버 뱅크에서 뱅크는 뚝이에요. 강뚝. 강뚝으로 두 개 아니고 두 개라고 해야 하나? 뚝.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투 B에게 왔고. 자, 그래서 introduced도 했어요. 그래서 시제는 bounded up 1번. 자, 주어는 알렌이고. 자, 2번에 시제 일치. 소개했어. 그 스스로를. 자, 너의 목표가 무엇이니? 빌이 물었어. 자, B는 알렌에게 했죠. 알렌에게. 자, to win a Olympic medal. 올림픽 메달 따는 것이 지금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죠. 단수 was로 들어갔습니다. 자, was impulsive는 충동적인. 대답이었고, 자, at this point는 이 시점에 라고 해석하기보단 이 말을 들었을 때 라고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자, 끊어주시고, 자, Bill은 would have been quiet within. 자, would have PP죠. 조동사 have PP 간만에 나왔죠. 해석은 우리가 아마도 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quite within his right. 자, 그의 그란 말은 여기서는 빌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가 되네요. 자, 빌의 권리 내부에 있을 것인데, 저 어떤 권리냐면 to laugh or par. 형용사법이죠. 저 웃어버릴. 자, the suggestion은 해석이 그 제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매달 따는. 자, 그 메달을 딴다는 제안을. 그리고 dismiss the green young man. 그러면은 dismiss는 여기서 해고하다 뜻으로, 무슨 뜻으로 하면은 돌려보내다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돌려보내를 원래는 해고의 뜻으로 썼죠, 여기서는. 자, 그린이란 말은 아까 녹색이란 말은 파릇파릇한 이런 뜻이에요. 라의 뜻이 아까 전에. 자, 그 젊은 뭐 싱싱한 젊은 남자를 back to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어서 dismiss back 이란 뜻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의 네이티브 노스턴 아일랜드는 그의 고향인 북쪽 아일랜드로 떠나버릴 수가 있을 만큼 권리 내부에 있었다. 의역하면은 뭐냐면은 그럴만하다, 그럴만한 상황이다, 상황 혹은 그럴만한 정확하게 뭐 직역하면 권리를 가졌다. 대도하는 소리하고 있네. 뿅. 삐.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당연히 안 했겠죠.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이야기가 뒤에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their team이 있죠. team이 여기서 Bill이랑 Allen. their이 Bill and Allen이. 자, 안 되네요. 여기서는 팀을 아직 안 짰네요. 그럼 C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비즈니스 terms에서 비즈니스 용어. 자, 비즈니스 용어에서 자, it was similar to i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래서는 매달 획득이겠죠. 자, 매달 따는다는 것은 similar to 유사. 자, 유사한데 자, 10대 apprentice는 10대 원래 도제라는 뜻인데 도제. 도제를 apprenticeship이라고 그래요. 원래 도제에서 제자와 스승의 제자라고 역하면 됩니다. 뭐 독일에서 유명하죠. apprenticeship은 독일의 장인들 밑에서 젊은 애들이 배우고 다시 자기가 장인이 되는 master 과정이 되는 걸 apprenticeship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존중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뭐 도입해야 된다고 옛날에 많이 지랄들 했었죠. 자, 여튼 이런 도제가 제자가 자 marching into the global CS office 하는가 똑같아요. 그래서 marching 분사구조죠. 자, 문장 그래서 marching은 행진. 3월의 행진곡이죠. 그래서 3월이라는 뜻도 되고 행진도 돼요. 행진에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세계적인 CEO의 사무실에. 그리고 demanding 또 분사구조 여기 두 개. 자, 요구하는 것 같아. 자, 자리인데 on the board. 보드가 이게 그냥 판자란 뜻이 아니고 판자에 앉아 있는 애들을 뭐라고 보냐면 이사. board of community 하면 이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 자리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 초짜가. 자, 그러나 자, after Allen had come out with his ridiculous ambition that evening. 자, had PP에서 시제 주의하시고. 자, Allen이 자, 밝힌 후에라는 뜻이에요. come out이 밝힌 후에. 자, with his ridiculous는 Allen의 ridiculous는 말도 안 되는 뭐 조롱하다 뜻도 있죠. 야망. 야망을 밝힌 야망이죠. 자, 야망을 밝힌 그날 지시대명사예요. 저녁에 밝힌 이후로 자, 빌은 자, 리콜드는 여기서는 빌이 리콜 회상 했어. 저녁에 잘라고 생각하니까 자, he saw 여기서는 빌이 봤다고. 자, strange determination을 하면 이상한 결심 결심을 봤다고. 자, in Allen의 eye에. 난지는 눈에. 자, so. 그래서, 자, he, Bill은 took him. 데려갔어, Allen을. took him his word. took him his word는 여기서는 말을 데려가다 하니까 말을 믿었다. 믿었다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했어. 자, 만약에 너가 want, 원한다면은 to win이 목적어. 이기는 것을. 자, 올림픽 메달을. 자, I will be 조동사 동사 원형. 내가 대줄게 너의 코치가. 그리고 나는 need 목적어 to 부정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를 요청하다. to 부정사의 보호로 쓰였어요. 그래서 오형식으로. 자, 나는 원해 너가 잠시만요. 너가니까 해서는 오형식이 아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간접 목적어 방향을 나타내는 너가 직접 목적어 살 빼기를 원해. 사형시 15kg를 in weight는 무게에서. 자, in 다음 네 달 동안. 네 달만에 15kg 빼주면 내가 너를 코치가 돼줄게 라고 조건을 거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코치가 됐겠죠. 그들의 코칭하는 여행이, 코칭 저니가 자, 시작되었는데, 자, that day, that day에서 지시되면서요, 그날. 자, 그리고 ended, 끝나게 되었는데, 실제 주어는 뭐가? 그들의 코칭이. 10년 후에, 자, 온 날짜죠. 자, 3일인데 8월 2012년에, 자, when 알렌이 땄을 때, 브론즈 메달은 동메달. 동메달을 땄을 때, in 어디에서? 저 싱글컬에서 혼자서 노적기 하는 거예요. 자, the final of London Olympic, 런던 올림픽 마지막에. 자, 그 첫 번째 싱글컬 메달인데, 자, 팀 그레이 브리튼이. 자, 팀 그레이 브리튼은, 여기서 그레이 브리튼은 대영 제국. 라고 하는데, 뭐 대영장은 솔직히 붙이기 싫습니다. 영국이라고 할게요. 영국이 헤드 PP 2주 이전에 이루었던 대가거죠. 자, 인 데드 이벤트는, 데드 이벤트가 말하는 것은 싱글 스컬 이벤트에서 오토지시 대명사. 자, 4월 동안이죠. 84년 만에 땄단 말이에요, 지금. 자, 빌은 믿었어. 자, believe in, 믿음을 가지다 뜻이에요. 뒤에 명사 나오죠. 알렌에. 자, at a time, 그때. 자, 시간, 지금 앞에 나온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when으로 잡았고. 자, when many other would not would have PP, 또 would have PP 또 나왔죠. many other, 다른 많은 사람들이 would not have PP, 아마도 가지지 않았던, have done이 받아주는 거에서 believed, 믿지 않았던 것을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에 대동사로 썼죠. 자, that believe는 뭐요? 빌이 알렌에게 가졌던 belief, 믿음이. 자, empowered는 힘을 부여. 보여가 아니고 부여하다가 더 좋아요. 부여했는데 알렌에게. 자, 그리고 inspired는 영감을 주다. 자, inspire A to B 썼죠. 영감을 주었는데 알렌이 2 플러스 동사 운영하도록. 자, 그럼 commit 하도록. 시행하도록. 여기서는 원래 헌신하다 뜻을 뭐 자행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110%의 를 시행하도록. 그래서 시행보다는 어감이 발휘가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발휘하도록. 그래서 시행. 자, to his goal. his goal이란 말은 아까 뭐였어? 메달이었죠, 메달. 메달 따는데 110% 힘을 발휘하도록 코치의 믿음이 이렇게 힘을 줬다.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이거는.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어순 문제는 아까 보셨듯이 D12. 자, 가리키는 대상이 틀린 건 아까 E만 누구였어요? 우리 B였고 나머지는 알렌이었어요. 자, 화면 일치하지 않는 거 심사숙고가 아니고 우리 뭐요? Impulsive 썼죠. 자, Impulsive는 원래 충동적이란 뜻이죠. 충동적이란 말은 그냥 나오는 대로 답했다. 심사숙고하면 우리 Consider 뭐 이런 단어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 주제 소재를 정리하자면은 이 사람이요, 실제 동메달 따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무니없는 알란 위 올림픽 꿈을 믿고 성공시켰던 빌.